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못마땅해서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의사였는데 자기 환자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보고 전도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환자는 하와이 대학 교수를 오래 하다가 은퇴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마누아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만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길 자기도 절대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절대자 신이 사랑의 신인 것도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기도할 때 절대적인 신이여 사랑의 존재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그분을 보고 제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게 아니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복중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